이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이분 하면 뭐 폭발하는 가창력, 에너지, 그걸로 제가 볼 때는 국내 탑입니다. 자, 바로 놀라운 무대를 보여줄 가수 박민경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서 펼쳐지는 걸 보고 제가 한 수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은 항상 청춘이고 또 아주 풋풋한 그런 향이 난다는 것을 다시 느꼈고요.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의 박수를 쳐주시고요. 멋있죠, 그쵸?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노래한 거는 94년도에 불렀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고요. 저는 이제 데뷔를 85년도 MBC 강변가요제에서 민들레오 씨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몰라도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저는 무대를 뒤집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객석을 뒤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노래는 제가 95년도에 항상 경고를 줬는데도 저를 사랑을 많이 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너는 나를 피했던 생각을 하지마. 이 노래 어떻게 아세요? 네, 벌써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가요톱10에서 손범수 MC가 사회를 봐서 골든컵 다섯 번 하면 1등하면 골든컵 주는 거거든요. 바로 저는 네 번밖에 못했어요. 이유가 있지 않은 이유는 네 번 했고요. 이후의 경우는 다섯 번을 여러분들이 사랑을 응원을 많이 해줘서 골든컵 여러분 덕분에 받은 노래입니다. 2부에 뭐라고요? 2부에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랬으면요 박수 받는 게 돈보다 더 좋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환호를 많이 해주셔서 박수 많이 쳐줘서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노래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제 노래도 제 노래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 메들리를 하나 엮어서 여러분과 함께 노래 부르고 싶어서 준비해봤는데요. 여행을 떠나요 남행열차 빗속의 여인 파밍멤버가 뭔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몸 좀 풀어볼까요?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서 몸 풀기.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을까, 그쵸? 일어나 준 할 때 벌써 일어났어. 자, 준비되셨죠? 저 이제 노래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주시고 같이 해요.
나오면 불렀을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삐질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이제 그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 가수들 대기실이 있어요. 그게 2000원씩 혼자서 가수들 대기, 그 선배고 후배고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2000원의 싹을 아, 저 사람은 그에 대해서 살다 생각했는데 진짜요. 네. 아, 그래서 그 음식도 잘하죠. 요리도 잘하고 많은 분입니다. 매너도 좋고 상대 후대 인간성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네. 그렇다고 저 좋아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살짝 요만큼 우울할 정도만 좋아해 주시고 저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최고 천원이한테 이뤄요. 건강이고요. 아, 마지막 곡으로, 진짜 마지막 곡인데, 제가 이 노래로 데뷔를 했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85년도 강변가에서 불렀던 민들레오시대요. 혹시 이거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시면 그냥 소리 그래그래 지나서 같이 함께 합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민들레! 민들레! 맞습니다. 같이 불러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있네 수위 없이 흐르는 저강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내리며 밀려오는
디바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민경 씨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땡큐. 네.